현재를 사는 분들, 내 삶에서 꼭 기억을 하고 싶었던 분들, 대단히 빛나는 막 전면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사회에도 나중엔 역사로 기록될 한 부분이니까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좀 그런 평범하지만 용기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좀 다른 게 있어요. 다른 뭐 거룩한 일들을 하고 역사 속에 나온 사람들 목적의식이 분명해요. 이분들은 누군지 몰라요. 저 사람이 범죄자인지 소매치기인지 혹은 내지는 부도덕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불구덩이 속에 끼어가는 거거든요. 불이 나면 그렇잖아요. 보통 불 구경하러 가잖아요. 동네에 불이 어쩌다 나게 되면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뭐 안에 어떻게 됐대, 뭐 어떻게 됐대, 뭐 이렇게 하면서도 누구 하나 안 들어가요. 왜냐면 가족이 아니니까. 네, 가족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니까. 모르기는 매 한 가지거든요. 언제나 되게 마음 한켠에 좀 걸린 느낌 있잖아요. 다들 겁이 나서 다 도망 나오는 곳으로 이분들은 그냥 들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렇게 좀 아마 그분들한테는 진부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겁나지 않으세요? 그러니까 들어갈 때 가족들 생각나지 않으세요? 일어나! 일어나! 야, 연희! 일어나! 연희, 일어나! 연희! 걸음을 멈추고 자꾸 뒤를 돌아봐 무언가 두고 온 듯 그렇게 한참은 그곳엔 웃음과 행복이라는 기억 많은 것들이 버려져 있었네. 솔직히 저도 들어가면 사람인지라 무섭고 두렵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들어갑니다. 왜? 우리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나 같습니다. 먼 길을 걸었고